게시판이 뭐, 그니까 항의 글이 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지구인 자연농장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세나, 저는 올바, 저는 곰씨입니다. 여러분, 지구인이 남원 불매 시작합니다. 영상에 남원 시청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 링크를 올리고 정의롭고 용감한 지구인 가족 여러분의 항의글을 독려한 적이 있는데요. 벌써 7개월이 되었습니다. 7개월이 지난 오늘 2021년 3월 26일 지구인이 독려했던 그 게시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민소통 시장에게 바란다 들어가 볼까요? 그동안 제가 걸어드린 링크로 들어가면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이 잘 떴는데 이제는 정상적인 접근 방법이 아닙니다 라고 뜨네요. 문의사항은 남원시청 홍보 전산가로 하라고? 예, 일단 남원시청 홈페이지 바로가 여기를 눌러보겠습니다. 눌렀어요. 열린 시장 시 시장에게 바란다가 있네요. 클릭! 와우! 민원 신청하기로 바뀌었고요. 구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서 기존에 신청하신 민원은 조회가 가능한데 이제 국민 신문고로 통합 메뉴 서비스를 신청한다고 하네요. 이 말은 곧 무엇이냐? 시장에게 바란다. 항의글 쓰지 말라는 거죠. 우와, 엄청납니다. 그 자유 게시판이에요. 자유 게시판은 아직 살아있나? 자, 자유 게시판은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자유 게시판에는 답글을 달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그동안 남원 시청에서 말하는 구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은 어찌되었든 시장에게 민원을 넣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답변을 달았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랑하는 지구인 구독자 여러분들이 항의글을 써주셨고 애써주셨는데 늘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답변만 와서 많이 기운 빠지고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남원시청은 복사해서 붙여넣기마저 이제 귀찮은가 봅니다. 아예 민원 안 받는 걸로 네 바뀌었네요. 자, 그리고 그 유명한 남원시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어떻게 되었죠? 이거는 사실 중간에 제가 알고서 링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았는데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이건 뭐 그냥 없네요. 네, 게시판이 아예 없습니다. 알림마당 공지사항, 센터 소식 일방적으로 게시를 하는 곳은 있는데 예, 이제 그 어떤 사람의 얘기도 듣지 않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동안 링크를 세 가지를 남원시청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 그 다음에 남원시청 자유 게시판, 그리고 남원시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의 게시판 이렇게 세 가지를 걸어드렸었는데요. 답변을 할 의무가 없는 남원시청 자유 게시판을 제외한 두 게시판이 닫혔습니다. 그 소통 상생 엄청 좋아하시던데 이게 지금 소통과 상생을 하려는 지자체의 모습인지 참으로 의문이 드는 순간입니다. 시민이 말을 하는데 시청은 귀를 막고 있군요. 눈을 감고 귀를 막은 듯 이 원성이 사라질 거라 생각하십니까? 남원시청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반가운 소식을 들었어요. 남원시의 유튜브 남원TV? 남원시TV? 네, 이름을 잘 몰라서 죄송. 네. 남원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유지하고 있는 남원시 유튜브가 있습니다. 댓글창 계속 막혀있다가 댓글창 열렸죠. 댓글 달면 다 차단된다면서요. 댓글 내용과 상관없이 칭송하는 댓글만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니 구독자가 없지. 누가 구독해 그걸. 2021년입니다 1980년대가 아니에요. 1970년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2021년 다른 지자체는 상생하려고
빼고 게시판 하나라도 더 만드는 추세인데 남원 시청 눈 감고 귀 막고 입 다물고 뭐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뭐 그런 거예요? 아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나요? 그동안 구독자 여러분들이 그 시청에 글을 많이 남겨주신 걸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거는 제가 다 캡처해놨고 앞으로도 그냥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감사하게 생각할 거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더 힘낼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록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은 닫혔지만 우리에겐 자유 게시판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괜찮습니다. 네, 자유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머지 관계자 여러분들은 그깟 게시판이 뭐, 그깟 항의 글이 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대체 남원과 상관없는 수많은 사랑하는 지구인 가족분들이 왜 남원 시청 홈페이지에 가서 글을 쓰고 있을까요? 귀찮게, 힘들게, 내 시간을 버려가면서 애써서 화내면서 왜 항의 글을 올리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국민분들이 생각이고 마음이라는 것을 나머지 관계자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남원 안에서만 입조심한다고 대한민국 전역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인의 억울한 사연을 주변에 알리고 구독을 장려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원시청 홍보 전산과 요즘 하시는 일 없지 않습니까? 매우 한가하실 걸로 사료되는데 홍보에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왜 가장 최악의 방법을 생각하시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지구인이 오늘 공무원이 잘못한 영상을 올렸더니 바로 남원시청 관계자 내지는 공무원이라고 생각되는 악플러들이 나타나서 또 악플을 달더라고요. 공무원을 공격하면 가만 안 둔다 라는 뜻입니까? 아직도 국민을 다스려야 하는 존재로 보시고 있나 보네요. 제발 좀 시대가 바뀐 만큼 공무원 여러분들도 좀 달라지셨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하루입니다. 물론 수많은 악플러와 게시판을 막아버리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도 지구인은 결코 굴하거나 굴복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